네, 요즘 남쪽 지역에서는 향긋한 봄내음을 뽐내는 미나리 수확이 한창입니다. 제주에서는 도롱뇽이 겨울잠에서 깨 산란을 시작했습니다. 봄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. 하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. 농민들이 비닐하우스에서 초록빛 작물을 정성스레 수확합니다. 겨울 추위를 이겨낸 봄 미나리입니다. 향긋한 향과 아삭한 식감은 겨울에 잃어버린 입맛을 되찾게 합니다. 최소 120m 안반수를 올려서 미나리에 주기 때문에 아삭하고 모든 음식과 잘 어울리고. 도롱뇽이 바위 틈 사이로 고개를 내밉니다. 이끼가 낀 바위 위를 재빠르게 기어가고 물속에서 신나게 헤엄칩니다. 우리나라 고유종인 제주 도롱뇽이 최근 겨울잠에서 깨 산란을 시작했습니다. 보름 정도 된 것도 있고 일주일쯤 된 것도 있고요. 예, 처음에는 알주머니가 이렇게 쭈글쭈글 하거든요. 공원 산책로에 분홍빛 매화가 활짝 피었습니다. 시민들은 사진을 찍으며 매화향에 흠뻑 취합니다. 경북 경산에서는 복숭아꽃이, 충남 태안에서는 복수초와 설광화 등 봄꽃이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. 봄이 성큼 다가온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. 아무래도 기분도 좋아지고 이쁘죠. 오늘 부산의 낮 최고 기온이 13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10도 안팎의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. 기상청은 당분간 평년보다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TV조선 하동훈입니다.